안녕하세요. 김재영입니다. 오늘은 파워포인트 중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 슬라이드 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분 슬라이드 쇼가 뭐냐?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화면을 닫고요. 쇼 마침 하고. 지금은 이제 파워포인트죠?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요것을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거든요. 이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슬라이드 쇼가 4분의 1만 됩니다. 전체 설명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미리 이제 뭐이 상태에서도 슬라이드 쇼에 갖고 있는 뭐 화면 전환이라든지 다른 기능들은 다 됩니다. 하이퍼링크도 되고 뭐 등등 뭐다 됩니다. 그런 이제 슬라이드 쇼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. 뭐 통계를 하는 SPSS를 설명한다든지 뭐 포토샵을 설명한다든지 뭐 메모장에다 글자를 쓴다든지 그림판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. 그러면서 파워포인트로는 제목이나 목차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는 겁니다. 실제 이제 프로그램 구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죠.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이제 파워포인트가 모든 걸다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. 파워포인트로는 대충 목차만 설명하고 실제 내용은 다른 이제 뭐 이런 데서 설명해 주려고 할 때, 조용 그러한 방법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4분의 1만 되느냐, 4분의 1만 안 되고, 뭐, 타이틀 바처럼 위쪽에 한다든지, 왼쪽에만 할수 있지 않느냐,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,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런 모양으로. 예를 들어 제가,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. 이건 뭐냐, 뭐, 원래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. 파워포인트를 해서, 파워포인트를 이제 디자인에 가면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. 가로로 길게 만들었습니다.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목차라든지 하이퍼링크는 그대로 다글 수가 있습니다. 이건 1번, 2번 슬라이드인 거죠.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요. 설정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전체 화면 되어 있고 이거는 웹 형식으로 진행이 있습니다.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. 슬라이드 모양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. 그 상태에서 이거를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위쪽이 살짝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SPSS, 메모판, 뭐 엑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슬라이드 쇼이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고 화면 전환, 애니메이션, 뭐 파워포인트에 갖고 있는 다른 기능들 다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수학 같으면 수학 공식을 딱 해놓고 나머지는 증명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기능은 2007도 있습니다. 제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. 뭐 그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질로 있는데 뭐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책이나 강의에서 소개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일부 선생님들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려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